네, 안녕하십니까. 후원쉐이브입니다. 오늘은 스털링의 단종돼서 최근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만은 옛날에 발매됐을 당시 가붐이란 이름으로 나왔던 유명한 향수 스파이스봄을 규포한 그런 오마주한 그런 비누죠. 가붐 샘플로 연도를 하겠습니다. 스파츌러를 이렇게 오렌지 칼로기 부분에 이렇게 샘플을 떠서요. 야치 24mm 퍼플 핸들 밍크 노트로 24mm 인조모. 그리고 면도기는 빈티지죠. 슈퍼 슬림 트위스트 논 어드저스트입니다. 이렇게 트위스트 오픈 방식이 아주 위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쉽게 열리는 그래서 아스트라 그린 슈페리어 플라티늄 네 번째 사용. 좀 마일드한 면도기인데요. 네, 요 면도기로 하도록 하죠. 이 면도기는 무게 중심이 네, 이렇게 플라스틱이 가볍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쪽의 무게 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샘플을 여러 군데 잘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뿌리 놓고 희접은 골고루 여드름이 빠져있죠. 한 덩어리째를 이렇게 뜬 걸 놓는 것보다도 잘게 나누어서 금방 이렇게 여드름이 될것 같습니다. 물을 좀 섞어요. 좀 찍어서 네, 그릭 요구르트처럼 쫀득쫀득하게 레드링 되네요. 역시 프리쉐이브로 PAA의 큐브 2.0 센트리스 차콜 네, 이렇게 발라줬고요. 프리쉐이브 그 다음 레드레한 거를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릭 요구르트 같죠? 네. 가붐 하면 이제 의성어처럼 이제 천둥이나 폭발음 소리죠. 우르릉 꽝 하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명한 빅터 앤드 롤프사의 그 향신료 폭탄이라는 의미의 스파이스 봄 수류탄 모양의 바틀에 든 유명한 인기 있는 향수를 이제 오마주한 그런 비누이기 때문에 수류탄 터질 때 우르꽝 가붐 하고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별칭을 스파이스 봄과 연관해서 제목을 달은 것입니다. 2018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특별 한정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물 좀 묻혀야 되겠네요. 문제는 이제 그때 한정판 나오고 이제 가봄이 계속 발매되지 않은 이유가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정판을 한다고 이제 출시했는데 마침 그 같은 이제 비누 회사인 그 노블로터사 기적수달 노블로터사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가봄이라는 이름으로 비누를 출시했기 때문에 겹쳐가지고 그래서 이미 한 발 앞서서 노블로터사에서 가붐이라는 빈 이름으로 이제 출시했기 때문에 스털링 이미 이제 찍어놨고 했기 때문에 절충을 봐가지고 스털링사에서 비누나 또는 그 스프레시 하나 팔 때마다 팔릴 때마다 1달러를 이제 로얄티처럼 노블로터사에게 이제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랬는데 노블로터사에서도 그건 자기 바다가 공돈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오션 클린업이라는 그 해양 단체 해양을 맑게 하는 오션 클린업이라는 단체 도네이션 기부를 해서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가붐 이름이 겹쳐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계속되는 이야기 네, 면도한 사례로 하죠. 영국산 질레트 빈티지 다 슈퍼 슬림 트위스트 이전에 비틀즈 시절에 비틀즈가 영화에서도 사용하고 했던 슬림 트위스트의 새로운 버전이죠. 이게 74년 건가 그럴 건데 발매가 마일드한 그런 면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정 벌미로 카붐 이거 제가 그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최근에 스터링에 똑같은 스파이스 봄을 주포한 비누를 발매하면서 이제 카붐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로버트사와 겹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발매되었죠. 데톤 8이라고 데톤 8, 데톤 8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오늘 조사해보니까 홈페이지에 이제 매진됐던데 아마 다시 또 발매할 다시 재입고 발매할 것 같습니다. 데톤 8 요즘은 이제 데톤 8로 스파이스 봄 오마주한 비누 찾으시려면 데톤 8, 8을 그 비누로 구하시면 같은 향일 겁니다. 자, 거기까지 겹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스터링의 D503503 이 비누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몽블랑 레전드 까만색의 바틀의 몽블랑 레전드를 듀프한 비누죠. 그래서 이제 그 카붐 겹쳤고 또 아리아나 에반스의 레볼루션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비누도 스파이스 봄을 오마주한 비누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파이스 봄을 오마주한 비누 찾으시려면 오늘 현재 지금 매진되어 보는데 스털링의 데톤 A 그 비누를 구하시면 카붐하고 같은 거 카붐 이름이 이제 그때 실수로 노보로트사에서도 카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발매를 안 하다가 데톤에이시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제 스털링사에서 발매하는 거니까 같은 거나 보면 되겠습니다. 카붐과 데톤에이시는 스털링에 둘 다 스파이스폼 빅댄 롤프사의 수류탄 모양의 바틀이 들어있는 유명한 향수죠. 스파이스폼을 오마주한 비누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파이스폼 익스트림이라고 또 그 외에 다른 플랭크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익스트림도 많이 인기가 있죠. 향수 좀 더 인텐스한 버전이랄까. 네. 네, 레지듀얼 슬릭니스 스터링 비누는 이렇게 탈로 빛 라놀린 탈로 베이스 동물성 기름쓴 하지만 매끌매끌한 게 특징이죠. 특히 레드도 풍성하게 잘 되고요. 그래서 향을 보면 이제 스파이스 봄들 그러니까 향신료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각가지 향신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섞여서 폭탄 세례 맞은 것처럼 향신료가 가득하다 이 말이 그런 뜻인데 좀 스파이시하고 지난번 멜랑지는 좀 맵게 그런 스파이시였는데 좀 스파이시하고 또 따뜻한 겨울에 겨울철 인기가 있죠. 이 향수도 그렇고 좀 웜한 그러면서 약간의 스윗한 그런 힌트도 있고요. 근데 센트 노트를 보면은 버가못 그레이프루트, 자몽, 그 다음 핑크페퍼, 그 다음 엘레미, 시나몬, 계피죠. 칠리페퍼, 사프론, 그 다음 레드, 가주, 베티버, 풀, 토바코, 담배 이런 향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러 개 섞인 그런 향신료들의 덩어리다. 여러 가지 향신료들의 스파이시한 향신료들의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멜랑지처럼 지나치게 맵거나 그런 건 아니고 레더를 도포하면서 느끼는 건 좀 라운드한 부드러운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고요. 전체를 섞여서 부드러운 많은 분들이 그 F쉐이브로 올드 스파이스 또 그거를 오마주한 비누들도 많이 좋아하듯이 가을 겨울철에는 좀 스파이시한 이런 걸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되고 트위스트 오픈, 트위스트 오픈 버터플라이 오픈 방식에 편리하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건 가볍고 플라스틱 재질이고 이쪽이 금속이죠. 어크로스 크레인.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쉽게 말해서 이제 슈퍼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면도날과 함께 이제 영가로 거의 공짜로 제공하다시피 한 그런 면도기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이제 질레트 버전은 비슷한 시기에 또 그 비슷하게 생긴 게 넥이라고 KNACK 넥도 같은 거의 같은 영국에서 발매된 거는 이름이 슈퍼 슬림 트위스트고요. 둘 다 마일드하면서 쉽게 말해서 대패질 가능한 오늘날 그 이 트위스트 오픈 방식이 버터플라이 오픈 방식의 면도기들이 공학적으로는 제일 이렇게 편리한데 원바디고 우리 쉽게 말하면 도로코 SGA처럼 도로코 트위스트 오픈 그 나 또 그 외에 다른 회사에서 만든 외국 그런 트위스트 오픈 방식도 보면은 대부분이 좀 어그레시브 공격적이라서 쉽게 말해서 피를 잘 보는. 근데 이때 질레트는 기술이 좋았는지 왜 이 기술을 오늘날 해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일드하고 그런 피부는 걱정이 없는. 전 이 이베이에서 뭐 거의 10달러 차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배송비가 그만큼 비슷하게 들어서 그게 문제지만 이베이에서 빈티지 검색해 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아니면 어제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면도를 누구 만날 일이 있거나 그래서 면도를 또 해야 되겠다 24시간 내에 면도한 24시간 내에 또 해야 될 그런 때는 좀 마일드한 게 피부에도 제일 자극적이고 에브리데이 쉐이브 매일매일 하는 면도용으로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구입하게 했거든요. 여기 여드름이 하나 보러지가 하나 있네요. 이 사용한 분들이 의외로 싸고 또 마일드 하면서도 깔끔하게 면도 되니까 면도 결과가 좋으니까 수염이 아주 거칠고 양이 많은 분들은 좀 마일드한 게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동양인들 한국인들에는 그렇게 무리 안 되고 효율적인 의외로 득템한 그런 가성비 있는 그런 면도인 것 같습니다. 레드가 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말보다는 그냥 화면으로 보면 저도 제가 한 영상 올린 걸 가끔 되돌아보면 화면으로 보면 아 레드가 좀 풍성하게 발리는구나 형성되구나 그런 걸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날의 그 브러쉬에 물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묻히고 하면 좀 묽어지니까 레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샘플을 너무 조금씩 떠가지고 좀 골고루 묻히지 못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샘플을 떠가지고 레드를 하는데 가끔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인해서 레드가 풍성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스털링은 이제 이렇게 풍부하게 레드가 잘 형성되죠. 보장을 합니다. 그 인전모가 충무 그렇게 동물 브러쉬 그걸 할 필요 없이 인전모로 충분히 되니까
네, 어게인스트 하도록 하죠. 지금 뉴스에서는 요즘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데 스파이스 봄이 수류탄 모양의 바틀에 든 향수인데 전쟁 무기도 좀 연상케 하기도 하고 예, 향수는 좋은 뜻으로 이제 향신료의 폭탄이다. 폭탄 세례 받은 듯이 풍부한 향신료를 즐길 수 있다, 다양하게. 그런 향을 이제 구사했다고 해서 이제 바틀도 그렇게 디자인한 거고. 이게 머르크르 42시나 23시인가? 그런 것처럼. 마일드한 그런 느낌. 제가 좋아하는 버터플라이 오브 광시고 피부는 이롭고 마일드하면서 면도 결과도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오메가 알람 스틱. 오늘 아스트라 그린 네 번째 사용인데도 뭐 걸거적거리거나 그런 것 없이 무난한, 지나치게 날 예리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평범한 무난한 그런 면도날과 블레이드 필이 느껴지고요. 콜드오더를 인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Aftershave 페이셜 토너로 위치에이저, 험프리즈 위치에이저, 국군반 멜론, 오이와 멜론 향 오랜만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오이는 항상 깔끔한 느낌,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좋네요. 그 다음 올드 스파이스를 써야 되겠습니다. 매칭 스프레시가 없기 때문에 올드 스파이스는 정말 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스파이시한 향이 느껴지니까 안 질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철에 밤은 이 빅젤 로프사의 스파이스 봄 그 향수 회사의 그 향수에 딸린 밤입니다. 제가 샘플 구입할 때 무료 선물로 받았는데요. 쉐브데시닷컴인가 네, 네, 오늘 슈퍼 슬림 트위스트 빈티지 영국 빈티지 1974년 그거인데 아스트라 그린 슈페리어 플라티늄 네 번째 사용 트위스트 원바디 논 어드저스터블 트위스트 오픈으로 마일드한 면도기인데 깔끔하게 면도가 됐고요. 이 퍼플 핸들에 야치 24mm 신세틱 밍크 노트 그죠? 인조모 무엇보다도 비누가 스털링의 가붐 우르릉꽝 그런 뜻인데 폭탄 터지는 소리 그러니까 빅텐 로프사의 스파이스 봄이라는 향수를 뭐 오마주한 그런 비누로서 2018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한정판을 냈는데 이미 그보다 앞서서 노블로트사에서도 가붐 똑같은 이유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데톤에잇이라는 이름으로 스파이스 봄을 오마주한 스털링의 비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에는 이제 매진되는데 다시 또 재입고 될 것 같기도 한데 스파이스 봄을 좋아하시는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데톤에잇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가봉은 지금 이제 절판 그 이름과 이렇게 그 로열티 때문에 노블로트사도 똑같이 그때 가봉이라는 이름을 출시했기 때문에 둘 다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톤에잇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은 그렇게 지나치게 뭐 향신료의 느낌이 아주 푸근하게 느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둥글둥글 하면서 좀 그렇게 강도도 강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와닿게 이렇게 끌리게 와우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좀 그런 스파이시하다. 레드도 있고 토바코도 있고 시나몬이 있고 뭐 이런 버가못 그레이프루트 때문에 좀 시원한 그런 향도 있고 페퍼, 칠리 페퍼, 핑크 페퍼 이런 거 샤프론, 베티버 풀 여러 가지 섞인 복합적인 향인데 그냥 무난한 그런 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